오델로 신드롬의 제해서 오델로 신드롬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델로에서 유래된 말이다. 때는 15세기 마련 오델로는 피부색이 검은 무어인이라는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베니스 공화국의 장군이 되어 키프로스 섬 총독 자리까지 오른 고상한 인품과 명성의 소유자였다. 베니스 공화국 원로인 의원 브라벤슈의 딸 데스데모나는 오델로의 탁월한 언변과 인품에 반하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에 빠진다. 그녀가 아버지 몰래 오델로와 비밀 결혼을 하여 아버지 곁을 떠나자 아버지 브라벤슈는 검둥이 무어인의 꿰매 빠졌다고 경로한다. 한편 오델로는 겉으로 충성을 다하던 그의 마차기수 이아고 대신에 잘생기고 유능한 장교인 카시오로 승진시켜 부관으로 섭는다. 이아고는 이에 대한 분노와 질투로 끌어오르게 된다. 그는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하고 있던 베니스 기적 로드리고를 부추겨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아고는 오델로에게 데스데모나가 그의 부관 카시오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든다. 오델로는 이아고의 관계에 넘어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의심은 가져갔고 질투에 눈이만 오델로는 결국 아내를 목줄라 살해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이아고의 아내이며 데스데모나의 시녀인 에밀리아에 의해 밝혀지고 오델로는 아내의 결백을 알게 된다. 자책감에 쌓인 오델로는 자살함으로써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눈먼 질투심이 빚은 비극인 오델로의 줄거리이다. 오델로 신드롬의 질투라는 감정. 지성과 용기와 고상한 인품을 가진 오델로가 질투에 눈이 멀었던 이유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투와 그 안에 타오르는 증오의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셰익스피어는 오델로를 통하여 질투의 근원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며 그 진정한 답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는다. 편견의 시작.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델로의 검은 피부색이다. 오델로는 백인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성공한 북아프리카 이슬람계 혈통을 지닌 무어인이다. 그는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며 탁월한 능력으로 장군이 되지만 내면에는 백인에 대한 깊은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잠재된 피해의식은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이웃에도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감정이다. 그가 출세를 하고 훌륭한 인품을 연마했어도 마음 깊이 상처로 있었던 셈이다. 우리에겐 남이 가진 다름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낯설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일종의 편견을 가지기가 쉽다. 그런데 그 편견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에 가까운 것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편견에 의존하여 위로받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주위의 백인들은 이 탁월한 이방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평범성을 위로받고 싶었을 것이다. 이처럼 편견의 시작은 의외로 균형을 잃은 의존심일 수가 있다. 생존과 본원적 두려움. 생존 본능을 가진 인간은 세상에 대해 본원적 두려움을 가진다. 이것은 재생의 순간 고구성과 함께 가지는 본원적 정서이다. 이 생내적 정서로부터 인간의 본질이 탄생한다. 본원적 두려움이란 세상에 홀로 던져진 생명이 가지는 기본적인 정서이다. 이것은 홀로선 두려움과 강렬한 생존 의지와 이를 해결하는 알매 열망이 하나된 나이고자 하는 의식의 총체이다.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은 이 본원적 두려움과 맞서는 노력의 과정일 수가 있다. 오델로는 인종적 편견을 멋지게 극복하여 지성과 용기를 가진 장군이 되었고 누구나 선망하는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그에게 지위와 명예는 백인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창과 방패이기도 했다. 장군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기에 의존했고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온전해지고 행복해진다. 삶은 수단이 될 때 생명을 잃는다. 진정한 자기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오델로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어긋나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는 데스데모나를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그것은 자기를 질시하는 백인 사회에 대한 멋진 보답이기도 했다. 또 데스데모나를 끝내 믿지 못한 것은 자신의 순수하지 못한 사랑의 결과일 수가 있다. 그녀를 주의까지에 이른 것은 백인 사회 편견에 대한 보복이며 그가 일생을 걸고 얻은 지위와 명예의 실추에 대한 수치심과 배신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을 것이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가졌던 비의식에 맞서려는 몸부림일 수가 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자신이 크고 작은 피의식에 맞서 균형을 얻고 위로받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오델로의 질투심과 이어구의 복수심과 로드리고의 짝사랑 그리고 심지어는 데스데모나의 맹목적인 사랑과
그녀의 아버지 브라벤시오의 분노까지도 모두가 가진 내면의 생리적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가지는 일상의 부정적 피해의식의 심층에는 생리적 두려움이 본질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같은 코드의 정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 원리이므로 그 원리를 직면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이든 직면하여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생각은 줄어들고 사태는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진실을 알아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피의식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정서로 우리의 내면 깊이 자리잡고 있는 본원적 두려움과 맞닿아 있다. 생명면 모두가 가지는 본능의 언어이며 기계적 메커니즘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불편하지만 익숙한 정서이다. 이 불편한 호소는 먼저 자신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들어주어야 한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본질로 들어가 진정한 자기 가운데 설 수가 있다. 이때 우리는 진실해지며 진리와 하나됨을 느낀다. 이를 우리는 자기 이해 또는 통찰이라 부른다. 통찰, 자연 원리적 메커니즘. 우리의 감정과 행위는 복합적이지만 이처럼 자연 원리적이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들은 외면하지 말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는 일이다. 이들은 자연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고 이웃과 세상을 이해하는 첩경일 것이다. 수많은 소설과 문학적 성찰은 결국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오델로의 이야기는 피해의식이 가진 보편적이고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간 행동의 고전적 모델이다. 그의 피해의식은 표면적으로는 피부색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심층에는 누구나 가지는 생리적인 본원적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델로에 나오는 주인공과 배역들 모두는 각자가 가진 본원적 두려움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오델로는 지위와 명예를 소유함으로써 데스데모나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높은 지성과 남성성에 대한 순수하지만 맹목적인 사랑을 얻음으로써 이야기는 자신의 무능과 저열한 심성을 염세적이고 냉소적인 세계관에 의존해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설정한 허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결국 그 허상에 의지해 자기가 지닌 숙명적인 본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상 남성 꼴새님의 감성 디테일의 재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